여러분, 면요리 먹을 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예의인가요? 아니면 혹시 후루룩 소리 내면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? 남친이랑 면요리 먹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예요. 그 이유는 면요리를 먹을 때마다 남친의 후루룩 소리, 그리고 소리와 함께 엄청나게 빨리 먹는 그 속도. 오, 전 미칠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음식이든지 조용히 먹는 게 매너고 예의이며, 입안에 음식물이 있을 땐 음식물을 먹고 난 후 얘기하거나 부득이하게 얘기할 경우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얘기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면서 자랐는데, 일단 면을 후루룩 먹으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. 너무 듣기 싫어요. 그리고 먹는 속도가 달라요. 엄청 빨리 먹어요. 다 먹고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면 전 민망해서 내 거 더 줄까? 더 먹을래? 이러고 덜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. 어쩌다 분식집 가서 떡볶이, 우동 시키면 보통은 우동 시켜도 하나로 같이 먹잖아요. 그럼 전 한 숟가락 먹으면 우동면이 없어요. 아니, 먹는 거야 그렇다 쳐도 일단 너무 시끄러워요. 면 요리 같이 먹기 싫을 정도로. 다른 음식 먹을 때도 그러냐고요? 아니요, 다른 음식 먹을 때는 쩝쩝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먹는 편이에요. 다만 가끔 음식물 있을 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잘 못 알아들을 정도의 발음이라 다 먹고 얘기해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참다 참다 저 조용히 면 먹어주면 안 돼? 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면 요리는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예의라네요? 지식인 검색까지 해봤는데 보통은 소리 안 내면서 먹는다는데. 아, 진짜 면 요리 먹을 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진정 식사 매너인가요?